P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함양과 면학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16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의 박수진입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빌보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보드는 미국의 음악 잡지 빌보드에서 발표하는 포퓰러 뮤직의 인기 순위인데요. 이 순위는 앨범의 판매량과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한 것으로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 이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차트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 가수가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이며 1위 데뷔 후그 다음 주 연속 정상을 유지한 곡도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20곡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보드에 순위를 올린 가수가 방탄 말고도 더 있다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답을 알아보기 전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DNA, 두아리파와 블랙핑크의 키스 앤 메이크업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의 답을 곡을 통해 힌트를 드렸는데요. 빌보드의 순위를 올린 가수는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블랙핑크는 미국의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곡 아이스크림을 통해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빌보드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순위가 제일 높은 순위인데요. 두 팀 다 이번에 발매한 신곡들이 전부 다 영어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미국 시장을 노린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NCT, CLC, 세븐틴 등 주요 차트는 아니지만 빌보드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점점 K-POP이라는 장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하고 자랑스러운데요. 같은 동시대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K-POP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널리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의 이름을 이어서 여러 K-POP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의도처럼 코로나로 힘든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노래를 통해 희망을 얻길 바라며 그럼 여기서 유아의 숲의 아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운 새들의 저 노래 소리 느껴봐.
스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수 Ground.
이상으로 9월 16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